คำถามคราวนี้ของซิงเจพยองนะคะโอ้ซิงเจพยองนะคะเอาเถอะยัง16개점을6개직선으로한붓그리게해라6개직선6개한붓그리게해라어또막이렇게이런거하는거아니야한번지나간선은다시지나갈수없어요커브를다섯번틀란얘기지그치16개점을다통과해야되는거죠나옛날에비슷한거하지않았나비슷한거했어6개9개였나뭔가좀단호한행동좀하지마말해주면안돼 무서우니까안나오네꼭일곱이되네그죠여섯개아이십까지다섯개인줄알고고생했네비겁한변명이야 풀었다대박진짜야오늘뭐재평아서둘러아나야나구나남정아이건안돼안말했어재평아이건안돼이장호는김지덕에게당하고신재평은전현무에게당하리이야전현무멋있다이게이렇게시간이오래걸리는일인가 정말어나도했다나한듯했어응사실못본거아니에요끊기지않아야돼에뭐야아끊기지말라고그려놨습니다설명하시겠어요아저도아끊기지않아야돼아그러면안풀었어그럼안풀었어여러분들그리기좋게제가그려놨습니다다들이용하시고요내가해서두문제맞추게되면지석씨랑똑같아지는거잖아난왕이야지금 빨리맞춰 하나너두개아세개어네개어오다섯개여섯개와아니저점두번맞잖아그랬어요아니이점은가도되지왜갔던선을다시안가면되는거야아니점이두번저거야점을두번찍은점을두번거점을지나간데는지나도상관없어아그러니까한번그은선을다시가지만않으면되는거예요점은겹쳐도되는거고아진짜그러니까문제를좀너무우리가저조건을까다롭게봤나봐요그런가봐요네자무서운속도로김지석천재를쫓아가고있는이장원 이장원이명예회복을시작합니다역시공간지각능력이세김지석여기까지인가요아니죠아닙니까제뱃속에는아직고등어의잔해가남아있습니다뱃까지연결되기비닐이그래요끌어올리세요끌어올리세요고등어파워그다고등어파워 자다음문제아그래다음의규칙에따라물음표에들어갈도형을찾아라김지석을믿습니다할수있어요너내가봤을때는오모르겠는데그런거하지마요 신경전 심리전증명하는게어렵다아증명하는 감은오는데증명하는게어렵다두개중에각
가까스로 답을 뽑아냈는데 답이 없어. 난 풀었는데 답을 맞힐 권한이 없어. 제가 감히 힌트를 드리자면 맨 앞에서부터 012345. 그보다 더한 힌트는 없어요.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고작 그 정도야? 그건 알고 있었어요. 지금 리버스인 건 알아요. 뭐요? 리버스? 리버스? 아니야? 무슨 리버스야? 저걸 너무 그렇게 열심히 보면 안 돼요. 그래? 왜 나 엄청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야, 근데 진짜. 알겠다. 알겠다. 진짜 이거 아니면 말아요, 진짜. 알겠다. 알겠다. 진짜 이거 아니면 말아요, 진짜. 에이. 이유는? 면의 수. 맞네.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에이, 맞다. 맞아. 면의 수 맞네. 면의 수. 그래서 구리자고 했구나. 김수. 하나. 그런데. 두 번째 게 하나. 세 번째 게 두 개. 그런가 보다. 네 번째 게 하나, 둘, 셋. 바로! 김준호 승리! 야. 골찌 하나. 대단하다. 이정호가 대결에서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머쥡니다. 맛있다. 맛있고 잘 먹었네. 야, 너 CF 같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와, 근데 맛있고. 소름 돋는 게. 문제도 맛있고. 맞다, 맞다 할 때 나도 확 왔어. 나도 그거 세고 있었거든, 면. 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기쁘시겠다.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까? 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저를 이겼잖아요. 잘하는데? 근래 보기 힘든 밉상입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적 남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김지석 씨입니다. 예! Yeah!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래요. 믿고 네.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더현무 씨, 솔직히 서운하죠, 약간? 서운하다기보다는 마음이 급해서 뭐. 마음이 급하죠. 그리고 왠지 울적해지고. 그죠. 나 그거 느꼈었잖아, IQ 때. IQ 때. 알겠죠.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러면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죄송해요. 그만 좀 충고를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 1등 했으니까. 따라오세요. 제 페이스대로 따라오세요.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일정 규칙에 따라 색칠을 한 것입니다. 도형 4에서 색칠된 칸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한 값은 얼마일까? 반시계로 돌아간다. 색칠한 것이 도형 4.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색칠한 것이다. 난 이미 풀었는데. 진짜? 응. 박경 씨에 대한 압박인가요? 텃세인가요? 아니, 풀진 않았지만 그냥 풀게요. 어허. 어? 회의 잘 안 나왔고. 파일로 나왔어? 이거죠. 4번에는 어느 칸이 찍혀질까요? 나 알겠다. 나 풀었어. 내가 박경나를 풀었어. 난 모르겠어. 나 알겠어. 이거 알겠다. 알겠네. 야, 이거 쉬워. 이런 게. 요즘 영재들 문제 있네. 이런 걸 푸네. 4. 자. 3, 5, 1. 친구가 정답은 7. 자, 설명해 주실래요? 나가서. 이거 진짜 귀여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좀 제 답이랑 같아요. 그럼 얼추 정답이에요. 나도 7이에요. 전현무랑 같으면 거의 맞는 거야. 그쵸, 형주 씨.
그럼 그건 다 맞는 거예요. 7이야, 7. 오, 숫자 필체가 아, 이거 아니야. 미국 천재들 영화 Beautiful Mind에 나오는 저런 필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푼 거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여기에 1, 3이 색칠돼 있었는데 반식을 돌리면은 1자리에 6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1이 계속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1을 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한 칸씩 밀리는 것 같아서 그럼 다음 거엔 4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3을 보면 3에 있다가 5에 있다가 다시 1 하면 두 칸씩 건너뛰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3의 자리에 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해서 7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나 이거 내가 설명하면 안 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나 진짜 이렇게 어렵게 이 친구. 야, 지금 대단하게 복잡하게 풀었는데. 네. 대단히 복잡한데. 같은 얘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내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김지덕 씨 왜 이렇게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아니 뿌듯해서. 진짜 어미새가 아기새를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니까. 그죠? 네. 여기 칠해져 있다가 보면은 얘는 한 칸 가고 얘는 두 칸을 가요. 따박 따락 이렇게. 그러면 1, 1이 2로 갔죠? 저기 보면 2번. 네. 얘는 5로 갔어요. 얘 한 칸 갔대, 얘 두 칸 갔다고. 그러면 3번 보면은 얘가 두 칸 가고. 두 칸 가고. 네. 걔는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4는 3, 4가 색칠이 되게 돼 있어. 그럼 7. 그리고 5번 되면은 다 5로 겹쳐요. 그게 맞나. 네. 맞죠? 아, 정말 틀렸나 본 나. 아주 크게 안 쳐요? 전혀. 아, 오랜만입니다.